Aba, la kinare pa sa rara nare bi ro nare bi ala nare bi ola kala kanare bi osta ta ta ne andare asta ra karo maru sto koli kendare bi ost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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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kater bu sta ra ra nare bi ola sriya. Enda la kala kanare bi osta na na re bi osta ra ra nare bi osta ra ba aba abuzio. Tang sa yaramun wida asin yawa sang yeme shwa shmida. I shigan do abuzi kam sa wa chan yaga kyung bi ola dure mi da holo yong gang ba do shi opsa so. Hanem abuzi shigan hanani ma dur dal dure ki meseji chan amida.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예수의 피의 보혈로 발라주시며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혀끝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아가 아버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부어주시며 또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의 피의 불로 덮어주셔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4일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는 지금 너무나도 날씨가 좋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아주 훈훈하고 그리고 아주 따뜻합니다. 이번 겨울 2024년 겨울은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고 눈조차도 아마 10cm, 15cm 살짝 눈이 내렸다가 또 금방 녹는 정말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의 10월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며 너무나도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지금 평소에 캐나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전히 마이너스 3도에서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7도 이렇게 아주 추웠었는데 지금 2024년 3월 4일 지금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앞으로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뭐 그것은 두고 봐야겠지만 겨울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는 것일까?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뭐 탄소 문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지 지금 새들이 지금 막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짝짓기를 한다고 이제 막 서로 짝을 불러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 동쪽 하늘을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을 찍고 있는데 태양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큰데 하나님은 2004년도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약 한 20년 가까이 동행하시면서 아주 수많은 꿈과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09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사탄표에 대해서라든지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17년부터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 그리고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오고 있다. 메탈릭 컬러처럼 생겼는데 디스크처럼 생긴 왕초대형 행성들이 지금 태양 뒤편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달을 보여주시고 두 개의 UFO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네 개의 태양이 지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두 개의 태양이 지는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붉은색 행성과 그리고 니비루의 위치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잊을만하면 또 보여주시고 잊을만하면 또 보여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이라면 latest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최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여주셨는가? 하얀색 행성은 한 개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행성은 반짝반짝하니 약간 무지개 색깔처럼 생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봤을 때 하얀색 행성이 하얀색으로 보였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보였고, BANQUET 2019년도 7월 15일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분 동안 비전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생생해서 저는 이 땅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 줄 알았지만 30분 동안 본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태양을 지금 보고 있는데, 태양과 그리고 지금 행성들 속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행성들 속에 또한 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달이 한 개가 아니라 행성들 속에 달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에서는 네 개의 해가 지는 것도 지금 찍히고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행성들을 찍히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휴대폰을 들어가지고 태양을 직접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행성들은 동쪽에서 가장 잘 보인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찍게 되면 행성들이 찍힐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화면을 잘 살펴보시라고 내드립니다.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아니면 광고, 스포츠 뭐 이런 거 볼 때 카메라맨이 태양을 찍게 되면 아주 주의 깊게 태양을 잘 관찰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행성들의 이제 그 리플렉션 반사가 되어가지고 행성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뭐 탄소 문제, CO2 뭐 그리고 뭐 기후 변화 뭐 그리고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니비루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이 지금 오고 있고 태양 뒤편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가지고 태양을 직접 찍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지금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캠트레일을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구름들이 1번, 전 세계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을, CHMTRAI를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다. 5번, 달이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슈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누가 보았는지 들었는지 읽었는지 하나님, 야훼 성님 예슈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알고 있었잖아. 너는 알고 있었잖아. 너는 들었잖아. 너는 보았잖아. 너는 읽었잖아. 너는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너는 너의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33장 파수꾼에 대해서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돌리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겁나게 받으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나 혼자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들 모든 각자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8월 16일 날 구름이 이제 주면까지 내려오는 것도 보여주셔서 뭉게뭉게 구름이 지면까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갑자기 전 세계에 어떠한 사람도 알 수가 없는 그 시간에 전 세계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핑크색 하늘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지만 전 세계 때가 되면 전 세계 하늘이 완전히 짙은 핑크색으로 덮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이 될 것이고, 그때 지구의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이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준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날과 저는 그 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점점점 지금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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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행성 리포트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오늘은 2024년 3월 4일입니다. 온타리오 캐나다 약한 10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침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어디 있던지 여러분들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대륙, 아프리카 중동 아니면 아시아, 유럽, 뭐 섬나라, 북극, 남극 어디 있던지 태양을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찍어 보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도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음을처럼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올바른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라나타 하고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샬롬.